안녕하세요. 이웃집 눈퍼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집 박쥐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박쥐란 번식시키는 영상 올렸었잖아요. 그 이후에 그 떼어냈던 모주, 엄마 박쥐란이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어쩌면 박쥐란이 생소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이름이 박쥐란이야? 박쥐야? 아니에요. 난이야? 죄송해요. 그건 더 아니랍니다. 뭐니?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박쥐란이 왜 박쥐란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요 위에 그 전에 올린 박쥐란 영상 링크 걸어놓을게요. 잠깐 다녀오시면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박쥐란에게는 영양엽하고 생식엽 두 종류의 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 부분이 영양엽이었는데요. 그때 3개월 전에는 한 크기가 이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자, 사진으로 그 3개월 전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쵸. 한 요만했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때 고정하기 위해서 막근으로 이렇게 해서 얼기설기 묶어놨었어요. 그런데 두 달 사이 영양엽이 크면서 얼기설기 묶어놨던 막근을 영양엽이 다 감싸면서 덮었습니다. 여기도 막근이었고요. 요것도 막근이었고요. 여기 막근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연결됐고, 이렇게 연결되고 아무튼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놨었는데 그걸 다 감싸서 영양엽이 이렇게 덮어버린 거죠. 아, 근데 지금 저 손이 두 달 전 손이에요. 저한텐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부랴부랴 찍었더니 아이, 손도 아파 보이네. 저만 느끼는 거죠. 아무튼 저 때 제 손은 박쥐날개 펄럭펄럭 대면서 뭔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아이, 쑥스럽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박쥐라는요, 번식을요, 저기 입에 매달려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요런 데는 없거든요. 아이고, 손이 안 닿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 여기에. 이게 뭐냐면요, 박쥐란의 포자예요. 포자. 제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박쥐란이 다름 아닌 양치식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사리처럼 포자로 번식하는 건데요. 아이고, 요거 손이 안 닿네. 이쪽 잎에도 이게 조금 더 연근 포자예요. 이게 연글면서 이제 주변으로 흩어져 날아가서 씨앗이 돼서 박쥐란이 번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잎을 이렇게 보면 다른 잎에는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성체가 돼도 포자가 잎마다 다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암튼 그리하여 두 달 전에 보여드렸던 이 영양엽이 지금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더 자라서 이 수태를 모두 감싸서 덮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생식엽. 그때 영상 찍을 때 막 새싹 올라오고 있던 그 생식엽이 지금 벌써 이만큼 자란 거거든요. 일단 요거를 1번으로 번호를 매겨 놓을게요. 그리고 요거를 2번, 그리고 지금 또 나오는 새싹이 있는데요, 그거를 요거를 3번으로 번호를 붙여 놓을게요. 나중에 또 시간 지나가지고 보여드릴 때 1, 2, 3 이렇게 번호 먹인 대로 보시면 얼마나 자랐는지 비교하시기도 편하실 것 같고요. 그쵸? 안녕하세요. 벌써 2개월이란 시간이 지났네요. 저 태어난 지도, 그리고 우리 박쥐란이 그 사이에 또 자란 지도 2개월이 됐습니다. 영양엽, 생식엽 그때 보여드렸었잖아요. 일단 영양엽은 얼마나 더 자랐는지 그거부터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보시다시피 이제 많이 자라서요, 수태를 거의 다 감쌌습니다. 느껴지시죠? 이쪽 옆으로도 많이 자라가지고 덮었는데, 아, 요쪽에도 새로운 영양엽이 빨리 나와서 여기 수태를 다 덮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건 또 제 맘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을 좀 두고 지켜봐야죠, 계속. 그리고 그때 제가 1, 2, 3번 이래가지고 번호 붙여놨었던 생식엽,
기억하시죠? 그 생식엽 얼마나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얘가 1번이었어요. 그렇게 조금 했었는데 벌써 이만큼 자랐답니다. 많이 자랐죠? 자, 그리고 눈치채셨죠? 이게 2번입니다. 2번도 많이 자랐죠? 잎이 아직 새순이라 야들야들합니다. 그리고 그때 3번 기억하세요? 틈바구니에서 고개만 빼꼼 내놓고 있었던 3번이 이만큼 자랐습니다. 두달 새에 많이 자랐는데요. 또뭐 새싹이 있나? 없네. 아, 욕심이죠, 뭐. 이 정도로도 정말 많은 새싹 잎을 내줬는데, 박쥐라니 그렇게 막 잎을 많이 달고 그러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올해 너무 잘해줘서, 이 정도로도 아주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때 또 보셨던 포자두 얼마나 연그러는지 궁금하시죠? 아, 여기. 지금 희끗한 부분 말고요. 이렇게 짙은 갈색으로 된 데가 연근 거예요, 포자가. 더잘 익은 포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갈색으로 더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제 초록이 보이는 거는 벌써 포자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이 잎에 맨살이 보이는 거거든요. 여기 포자 부분만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랄까, 느낌이요. 세무나 벨벳 같은 거 오래 입으면 닳아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약간 보송보송한데요. 이게 포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이제 맨살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를 긁어가지고 남들은 막 번식도 시키고 그런다는데, 저는, 아유, 아직 그렇게 능력은 안 되고요. 이렇게 면봉에다가 한번 긁어서 떨어뜨려 봤어요. 잘 보이시나? 보이시나요? 네, 요런 포자들이 어디론가 날아가서 번식을 하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 제가 능력이 조금 되면 요거 박쥐란 포자로 번식하는 것도 한번 시도해서 영상 해보겠습니다. 그러려면 구독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네?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박쥐라는 잎이 한번 생기면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지금 이 잎도 저희 집에 오기 한 3년쯤 전에 이렇게 상처를 입고 왔어요. 그런데 계속 바람에 흩날리고 하니까 찢어져서 제가 그 플라스틱 샴푸린스 세트 이렇게 묶어놓은 통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 투명한 게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찢어지지 말라고 해줬더니 진짜 이렇게 한 3년을 버티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쥐라는 막 입을 무성하게 내주는 그런 화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잎 하나도 살살 달아가면서 아껴주셔야 돼요. 아까 3번. 네, 이놈. 이 귀여운 3번과 2번. 너무 이쁘죠? 그리고 하필 포기나눔 할때 새싹으로 나와가지고 힘든 시기를 이렇게 또잘 버텨서 자라준 우리 기특한 1번. 아, 이뻐라. 꼭 마치 손 이렇게 오그라는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옛날에 왜 고사리 손 같다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얘가 고사리과잖아요. 아, 그나저나. 오늘 제가 촬영한 영상 분량만 봐도, 와, 이거 10분 넘겠는데요? 아, 어쩌나. 아, 10분 넘게 촬영하는 거? 물론, 뭐 쉽진 않아요. 근데 힘든 거는 상관이 없는데, 길어지면은 또안 봐주시더라고요. 구독도 안 해주시고. 오히려 짧게 했을 때 저한테는 훨씬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박이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 박쥐라는 제가 한국에서 분명히 기르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정보가 많지 않아서 제가 요 박쥐란만큼은 제가 알고 있는 거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드려서 궁금해하시고 박쥐란을 키우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막 열의를 갖고 하다 보면 이렇게 또 시간이 훌쩍 가버린다니까요. 아. 암튼,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더 많지만, 박쥐란 이야기는 다음에 또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음 영상에 박쥐란 번식시키면서 떼어놨었던 조그만 포기 있잖아요. 그거 목부작해 놓은 거 벌써 또 4개월 지났으니까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요번에도 4개월짜리 여정이니까 그렇게 짧지만은 않은 영상이 될것 같아요. 하지만 눈퍼렁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 좀 팍팍 해주세요. 충성!